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에 사는 환경감시원 전영민입니다. 기장군청에 몇 가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기장군청에서는 우리 송정천의 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우리 송정천을 참 깨끗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 너무 급한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많이 급한 데가 있죠. 그 우리 안적사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고가다리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고가다리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수중보가 있습니다. 그 수중보 자체는 다뜨리 뽑아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루속히 작업이 급합니다. 그 철근이 다 드러나고 이래 된 거를 내가 그 사진을 찍어서 기장군청에 많이 다녔었습니다. 제발 그 자리에 손좀 봐달라고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아직까진 그 자리는 아직까진 공사할 계획도 없는가 뭐 어떻게 되는 거잘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도 빨리 공사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송정천으로 내리다 본다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보시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 보게 된다 하면은 준수리 빨리 필요합니다. 준수리 빨리 필요하고 예. 그큰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돌이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갔습니다. 돌이 너무 많이 내려갔고요. 예. 지금 그 자리는 물이 좀 고이가 있는데 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에 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저 우리 송정천 안적사 올라가는 내동 연못에 부탁 좀 해볼까 합니다. 내동 연못에는 그는 항상 물이 완전히 탁합니다. 항상 물이 너무 탁하고요. 예. 거기에서 뭐 때문에 물이 좀 탁한 곳 기장군청에서는 한번 검사를 좀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그딱저 방송을 냈을 때 위에 대지막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단속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물이 많이 깨끗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새는 물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계에 부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안적사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텐트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텐트들이 전부 다 안적사 입구까지 있습니다. 텐트들의 안적사 입구까지 한 지금 한몇 군데나 됩니다. 그것도 빨리 하루속히 철거를 좀 해주시면은 기장군청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좀 부탁을 드리고 너무너무 철거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